이겨맨 로블록스 썰매를 타고 추워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. 얘들아 이거 겨울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스케이트 탈 수 있다. 눈도 내리고요.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죠? 자 우리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시합하자. 일로 와봐. 이 황금 펭귄을 눌러봐. 황금 펭귄 그냥 누르고 막 광클해. 광클하고 경기가 시작되는데 시작됐어? 얘들아? 응. 그 앞에 스타트 보이지? 저거 딱 지나면 시작하는 거다. 자 쓰리 투 원 고! 저 노란색을 빨리 지나야 된다 얘들아. 노란색을 빨리 지나야 됩니다. 우와!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시합하는 거야. 1등한테는 상품이 있습니다. 어? 제발 내 상품을. 1등 할 거야. 요루야 그렇게 느리게 달리면 되나? 펭귄한테 부딪히면은 아, 어 여기 됐다. 여기 오? 리아 벌써 거기. 어 리아 부딪혔다 펭귄한테. 역전. 야 비켜라. 어 54초 제발. 57초 아싸! 리아야, 어 안돼! 펭귄이 화낸다. 미안해 펭귄아. 오케이 1분 13초. 자 어쨌든 스케이트 타봤으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뭐 하고 놀까, 애들아? 잠깐만, 나 좀 기다려줘. 나 아직 도착 안 했어? 어, 나 이제 도착했어. 오 빨리 와. 어 왔다 나 뭐야 요루랑 나밖에 도착 안 했네 보니까. 나 1분 10초 여기 레이스 타임이 그래. 뜨거든. 그렇구나. 버그네 난. 버그네 나도 10초대에 들어왔거든. 그래 어쨌든 이거 눈사람도 만들고 놀 수 있고. 아 오늘 뭐하고 놀까 하다가 우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어? 집을 인테리어 해보는 건 어떨까? 어 잠깐만 요루루 김야 잉여맨 요루루 김야 잉여맨 요루루 김야 잉여맨. 어? 여자 둘 남자 둘. 어 뭐야 이거 남자 대 여자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? 어? 아, 근데 이거 하면 너무 불리하지 않아요? 요배님이랑 김미아님한테? 뭐 인기로 맞아. 지금 승부 보겠다는 거야? 맞아. 우리도 꽤나 거죠. 인기 있어 이 여자애들아. 그래 너희 인기 있겠지.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한다고. 내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걸. 난 맞아 사람들은 널 좋아하겠지. 오케이 어, 그러면 정말.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2대2 남자 대 여자 승부하자. 따라와. 그래 오늘 울지 않기. 야 울릴 생각이었어? 너무한 거잖아. 오늘 지는 팀 울기 약속. 아, 오케이 오늘 약속. 지는 팀은 울기 좋고요. 투표는 자, 누가 해주나요? 자 오늘은 어떤 집을 지을 거냐면요 신녀분들이 해주는 거죠. 자 과연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쿠키집에다가 오늘 건축할 거야. 오호. 자 들어오세요. 자 네. 여기 1층에는 여자방으로 합시다. 1층 여자방하고 예. 2층은 남자들방. 남자들방으로 해야지. 야 여자애들 2층 올라오지 마. 여기 남자방이니까 내려가라고. 내려가라고. 나중에 울지 않기. 진짜 울지 않기. 저도 그거 울지 않기.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자 남자방 대 여자방 건축 대결 할 건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로 투표해 주시고 자 이제 한번 지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 자 저희가 쿠키집에다가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잘 지었는데요. 야 남자팀 모여 모여 모여. 성공. 야 뭐해. 야 너 막 여자애들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. 빨리 와.
어? 우리 엄마 그랬는데 괴롭히면 좋아하는 거라고. 어? 나 좋아하니? 곤란하게 그 친구 누구야? 미안, 우리 둘 다 너 취향 아니야. 미안, 못 생긴 사람은 싫어서. 선배 둘 다 하여튼 남자팀 대 여자팀 건축했어. 자, 따라와. 우리 남자팀 아이. 방부터 먼저 보여줄 거니까. 자, 짜잔.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 트리와 이 선물 상자는 우리 남자팀이 지은 거라고? 와, 트리 잘 만들었다. 저 위에 별도 있네. 여기 별 있잖아. 저기 위에 대박. 미아라는 스타가 있어. 보이니? 빛난다. 빛난다. 자, 들어와. 따다다단딴. 따라라라라. 남자방답게. 어때, 어때? 어디가 남자방다워? 봐봐. 그러니까. 여기 TV를 보면 빨간 비디오를 뭐라고? 보고 있어. 빨간색이잖아. 그래서 남자방이야. 그렇구나. 좀 선 넘었니? 여기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는데 흰색을 써져 있어서 안 보여. 진짜 잘 안 보인다. 완전 별로. 이제 보여. 보인다.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. 그리고 따뜻하게 겨울이니까 앉아 가지고 책도 보고 차 한 잔도 해 봐. 여자애들아. 네. 따끈따끈한 녹차 한잔 하면서 둘러봐야겠다. 그래. 그리고 우리는 또 방이 있어. 약간 겨울 분위기 나게 따뜻한 방으로 지어봤어. 어때? 그냥 방 같은걸? 무슨 소리야. 진짜 뭔가 따뜻한 방인데 왜 대나무가 자라? 그냥 방 같은걸? 따뜻해. 리아, 너도 말이라고 좀 해봐. 왜 나 혼자 말해? 어? 남자 입장으로서 확실히 말하라고. 그래, 어필을 좀 해봐. 너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야? 맞아. 남자 방이라 그런지 아령이 있네. 아령이 있네. 우와. 우와. 백만 숨은 하나. 백만 숨을 줄. 이렇게 겨울 때. 잠깐, 미호의 몸이 이상해. 미호의 몸이? 뭔 소리야? 운동 몇 번 했다고 뭐 어디 몸이 뿐이? 그니까. 야 너. 수영도 잘해놨어. 야 너도 남자 팀에 오늘부터. 아, 웃기당. 자, 얘들아, 내려와. 여기 남자방이야. 어때? 우리가 열심히 지었다고. 잘 지었네. 그치. 근데, 우리 방에 비빌 수 있을까? 과연 우리 소녀스러운 방에? 여자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실례 좀 할게요. 네. 실례합니다. 와우! 와, 뭐야! 와, 이거 뭐야? 아, 뭐예요?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? 이 냉동실이잖아요. 아니,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지키고 있잖아요. 아이, 무슨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? 이거 잘못 갇히면은 얼어 죽어요. 여기 그림 눈사람 얼마나 귀여워요. 귀엽긴 하네. 요매님 여기서 가산점 5점. 계속 함부로 말하시면 이 눈사람 중 하나가 요매님이 될지도 몰라요. 아, 이거 사람들 아니에요? 알고 보니까 인간들 아니야? 얼어붙은 거 아니냐고. 사람들이죠. 여기 이것 좀 봐줘요. 와, 뭐야? 크리스마스 장식. 와, 이건 진짜 얼음 별장입니다. 와, 이건 진짜 잘했다. 반짝반짝. 오, 이거 뭐예요? 이거는 위에 있는 거? 이거는 약간 뭐예요? 약간 눈? 눈에 왜 말 못하죠? 네, 장식물이죠, 장식물. 그냥 이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거미줄 친 거 아닌가? 와,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아, 그래요? 진짜 남자들 방에 비해서 너무 잘 지었다 언니들. 야, 너 언제 여자팀으로 갔어? 야, 배신자야. 아, 저렇게 못 지어가지고. 야, 진짜. 아, 진짜. 여기는 포토존이에요. 우리 사진 한번 찍자. 아, 내가 찍어줄게요. 그래요? 여자 세 명 내가 찍어드릴게요. 근육맨으로 있어야 돼. 너 남자팀이잖아. 왜 거기 서 있어? 자, 하나, 둘, 셋. 찰칵. 뭐야, 완전 리아 배신자네. 와, 근데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잘 맞게 좀 잘 지은 것 같기도 하고. 약간 겨울스럽죠, 되게. 모자도 우리는 잘 지었다.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주제예요. 아, 그렇군요. 크리스마스. I give it my heart. 아, 너무 잘 지었네. 어쨌든 여러분들 남자방도 한번 좀 봐주세요.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. 여기 집 뭐야? 야! 너 나랑 같이 지었잖아! 왜 그래?
누구세요? 우리 선배 1위였는데요? 아 진짜 어이없어. 아 진짜. 자 여러분들 여자 TV 잘 지었는지 자 남자 TV 잘 지었는지 댓글로 투표해 주시고요. 어 저는 아무리 봐도 글쎄요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. 하게 말해. 자 어쨌든 오늘 입양원소 여자팀 남자팀 건축 대결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 투표해주세요. 여러분들 안녕. 안녕.